자, 얘들아. 그 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 플라틱에 종이 이런 게 들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일단 종이는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구겨져 있으면 뭘로 보여? 쓰레기. 쓰레기 중에서도 오물이 있는 쓰레기로 보인댔지. 플라틱이 뭐 분해되는데 500년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얘기거든요. 미세하게 분해되는데 500년이라는 거지. 그게 자연으로 500년 뒤에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플라틱은 분해되는데 기간이 없습니다. 분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으로 생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섞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배출하라고 했지? 씻은 다음에 압축해요. 압축해야 되지. 이게 잘 안 떨어지지, 그지? 자, 이것도. 자, 건보야, 칼 가지고 이거 쫙.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써서 분리배출한 게 제대로 돼 가려면은 섞이지 않게. 그래서 깨끗이 씻고 압착하고 그다음에 섞이지 않게 해서 배출을 하는 겁니다. 음식물이 묻은 비닐, 음식물이 남아있는 페트, 그다음에 가정에서 유리병이나 페트병에 가정에 있는 음식들을 사용을 했다가 그대로 씻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이 분리배출만 합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런 깊이 있고 실제적인 교육이 거의 이제 이 흡연이라든지 흡연 예방이나 성폭력 예방 이런 것처럼 의무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되어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이런 분위기 빨대는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회용 빨대 줄이기 서명받고 있습니다. 거의 좀 무신경하고 별로 정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에 그 중국발 플라스틱 파동 이후로는 사람들이 되게 관심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캠페인할 때 지나가면서 그래도 무엇을 가지고 캠페인하는지 유심히 보고 가는 사람들도 훨씬 많아졌고요. 전에는 뭐 그렇게 캠페인해도 눈길을 주는 사람조차도 거의 없었고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비닐. 네, 비닐 넣지 마세요. 저희가 통을 가져갔거든요. 저는 실제로 저보다 훨씬 더 과격하게 실천하고 더 극단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물론 전체 사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적은 거는 사실이지만 저는 오히려 저보다 더 세게 실천하고 더 과격하게 실천하고 더 원칙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저런 사람이 한 명, 두 명씩 조금씩 늘어나가야지 이제 저희 세상이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잛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촛불 시위도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가야지 세상이 어쨌든 바뀌기 때문에 조금 유별나지만 그게 바로 나의 신랑이지만 저런 사람이 조금 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려하지는 않고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조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비닐봉투나 이런 거는 한 500원 정도,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컵 이런 거는 매장에서 1000원 이상 이렇게 판매가 돼야 내가 이것을 아끼려면 내가 뭐 다회용 컵을 갖고 다녀야겠구나, 텀블러를 가져가야 되겠구나,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에코백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가 좀 전에 쓰고 한 바다 쓰레기. 플라스틱 빨대가 재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빨대 재활용할 수 있게 규제해달라고 저희가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법안을 좀 만들어달라고 저희가 서명받고 있는데 기업이나 정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환경적인 정책을 아주 강하게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것이 그들의 시스템이고 체계고 생리고 하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견제가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전혀 이제 수용될 수가 없죠. 그 저희들이 나서서 규제도 더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 시스템도 이런 상으로 가능한 시스템이니까 그 시스템을 실현을 하라고 정부한테 요구를 해야 되고.